일단 요거 먼저 작성 좀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하신 건 안 적으셔도 되고요. 네. 그냥 될 수 있으면 많이 적어주시면 좋고요. 많이 적어도 돼요? 아, 그럼요. 불편한 점이라는 게 제가 머리. 헤어 쪽에서 그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요. 편한 대로 적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두 달 전에 컬러 받으시면서 커트도 하신 거죠, 같이. 끝부분은 중복 시술이죠. 펌 남아있고 12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아마도 이제 활성산소 작용이 다 끝났고 많이 건조해졌을 거예요. 뭐 안 봐도 알겠지만 이게 물 딱 적시면 손 안 내려가죠, 여기서부터. 물만 적셔도. 그래서 아마 오늘 커팅을 하지 않을까, 저 부분들은.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다 없앴으면 좋으시겠죠. 이쁘게 없앨게요. 네. 일단 상담은 이 정도고요. 잘라보겠습니다. 사이드에서 길이를 설정을 하면서 기울기를 잡을 거예요. 근데 수미 씨 같은 경우는 너무 뾰족한 기울기보다 살짝 늘어진 기울기로 갈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어려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올라가면 살짝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왕이면 더 많이 어려 보이면 좋으니까 살짝 낮출 거예요. 그러면 뒤에가 좀 쌓이겠지만 쌓이는 건 이따 질감 처리할 거라서 어쨌든 사실 이런 단발머리 같은 경우는 층을 많이 잡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베이스 커트를 어렵게 안 하고 그냥 쉽게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커트라서 프레커트? 그냥 언더라인 커트니까 너무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A라인을 자르는데 살짝 높지 않는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르면 자르고 있습니다. 일단 길이는 요 길이로 잡을 거고요. 질감 들어가면 살짝 짧게 느껴지실 거예요. 기울기도 조정이 될 거고요. 어디까지나 뭐 베이스 커팅 라인이니까. 긴 머리는 뽑으면 안 돼요? 긴 머리를 뽑으면 안 되느냐? 사실 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꾸준히 받는 질문이기는 하는데 흰머리를 뽑는 것보다 자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면 뭘 선택하시겠나요? 흰머리, 머리숱. 머리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머리숱은 많아도 흰머리가 있어도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딱 그건 것 같아요. 뽑으면 수술 버리는 거고 안 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베이스 커트랑 길이를 잡아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질감 커트를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되게 두꺼워요. 머리가. 이렇게 자르는 건 이렇게 뭉치지 않게 이 아이들이 무겁게 돌아다니면 이 아이들이 뭉치면 되게 힘이 세져요. 머리카락들은. 다발감이 형성이 되지 않게 힘을 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들어주면 없앨 수는 없지만 이 모류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이 모류가 다른거나 다른 이렇게 머리카락들을 밀거나 당기거나 이런 것들
일단 백 부분까지 지금 작업을 다 했는데 보시면 이분은 뭐 두상이 너무 이뻐서 승윤 씨는 안 해도 되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 두상에 비해서 모발이 좀 두껍고 모량이 뭐 적진 않으세요. 그렇게 많이 문제되는 부분도 아니지만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런 단발머리를 했었을 때 사과머리를 올리고 다니거나 뭐 반묶음에서 위로 틀어 올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내려놨었을 때 이 안쪽 부분 목시 근처부터 네이프까지는 사실상 있는 게 1도 도움이 안 돼요. 어디를 어떻게 자르느냐 보다도 레인지를 얼마나 잡을 것이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밀고 내려갈 것이냐 질감 처리를 할 때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는 가위가 처음 들어가는 지점이고요, 어디까지는 스트로크가 다 끝났을 때까지인 거고, 이 두 가지를 가정을 해봤을 때 안쪽부터 저는 들어가는 걸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호리존탈로 쌓아 올릴 거라면 최대한 얇게 쌓아 올리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머리 층 전혀 안 냈거든요. 베이스 커트 할 때 층을 전혀 안 냈고, 그러니까 베이지 커트를 신경 쓰다 보면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베이지 커트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위에 이제 경우와 상황과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변형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머리의 끝단을 자르는 건 처음에 한 바퀴 돌 때만 잘랐어요. 흔히 말해서 이제 머리 자를 때 이렇게 자르잖아요. 다 밑에만 이렇게. 층을 줘도 들어서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저는 끝선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원엑스 라인 잡고 언더라인 라인 잡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발 중간부터 자르는 거를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라도 머리가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위치별로 모량이 다르고 머리카락 두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보기에는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잡는 섹션마다 지금 자르는 머리 양도 다르고 디스턴션도 많이 달라요. 어디서부터 들어가는지 어디까지 빼는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거는 이렇게 만져가면서 커트를 많이 합니다. 선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맞추지만 질감은 만져서 맞추거나 이렇게 움직임을 보고 맞추지 않으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반대쪽 가르마를 이제 왼쪽으로 놓고 지금 자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당연히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이쪽이 조금 더 많이 가야 되겠죠. 아니면 반대쪽을 이쪽보다 좀 덜 가든가. 꼭 똑같이 맞춰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려놨을 때, 그러니까 자르는 과정에서 똑같이 뭐 500가닥씩 잘라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려놨을 때 남은 모양새들이 비슷해야 된다, 여기가 핵심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부에서는 테크닉 하나 들어가자면, 테크닉이라기보다 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단발머리는 아까 같이 층 안 내고 그냥 블런트로 딱 원렉스 자르고 나면 항상 상부머리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턱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층을 자르려고 그러면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르죠. 그러면 끝에서 라운드가 생기죠. 저는 그거보다 레이어드는 아니지만 질감을, 이건 뭐 질감 커트도 아닌 것이 베이지 커트도 아닌 것이 형태 커트도 아닌 것이 하는 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질감을 자르면 길이가 미묘하게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놨었을 때 제일 뚜껑 머리, 제일 탑에 있는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더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아래쪽 머리에 잘 섞이게 만들기 위해서 방금 같은 테크닉을 사용을 했습니다. 뭔지는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베이지 커트 안 돼 있으신 인턴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안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죠. 제일 끝부분, 제일 긴 부분.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 상태에서 저 가르마 왼쪽도 타고 오른쪽도 하고 싶어요 이러면 뭐 방법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잡아서 이거 뭐 누가 그러던데 이거 뭐 호떡 붙이는 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길면 짧아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요거 이제 코너 깨는 거는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타거나 이쪽 거 넘어오면 길게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코너만 잘라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금 있거든요. 블런트로 A라인 원랭스를 잘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질감 처리. 그게 이제 전부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라인이랑 길이랑 뭐 흐름 이런 것들만 맞출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붉은기가 은근히 많아요. 그때 어떻게든 좀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기 잡게 되면 지금보다 당연히 조금 더 어두워지겠죠. 근데 모든 염색은 퇴색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다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걸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빠졌을 때 이쁜 색깔 하시면 돼요. 그래서 퇴색 고려한 애쉬하고 좀 매트한 미디움 톤 베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애쉬라인이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요거 이제 올라플렉스 더러운 건데 너무 커서 올라플렉스도 같이 시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디벨로퍼는 6% 쓸 거예요. 3%가 컬러가 더 잘 나오긴 하는데 컬러감이 더 이쁘게 나오긴 하는데 많이 탁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스로우 화이트는 조금 반드시 전 얘를 많이 써요. 이렇게 보면 저게 이건데 차트에서 보면 약간 살짝 뿌예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 아이가 들어가면 약간 요런 컬러 느낌이 되거든요. 요런 컬러 느낌이 되거든요. 조금 더 뽀해져요. 시어블루라는 그 염료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뽀샤시하게 잘 나오는 거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베이스 먼저 화이트. 제일 중요한 건 올라플렉스. 전 솔직히 올라플렉스 되게 좋아해요. 이거 단발성 시술로 올라플렉스를 평가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글쎄 염색할 때마다 올라플렉스 하는 거랑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거는 나중에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나프라오일. 저도 이거를 최근에 쓰는 거고요. 이전에 이제 스타일링하고 화보 찍고 했었을 때는 다른 거 썼어요. 그냥 대체해서. 근데 사실 이게 오리지널이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꽂아놓고 따다닥 떨어뜨렸을 때 이런 느낌들이 떨어지는 질감들이 훨씬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뒤에 꽂았을 때 보시면 확실히 길이가 이 정도 딱 떨어지는 턱선 정도 잡아놓은 거거든요. 길이 떨어졌을 때 너무 짧으면 조금 숏처럼 보일 수 있고요. 귀에다 꽂았을 때 한 이 정도 턱선 나올 수 있게. 뒤통수가 워낙에 모델이 좋아서 되게 옆부분 뎁스가 되게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면으로 보셨을 때 이왕이면 이런 머리는 뭐 양쪽 딱 꽂으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는 조금 가르마가 좁은 쪽 머리를 꽂는 게 더 이쁘죠. 만약에 가르마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갔었었더라면
훨씬 더 느낌이 잘 나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